예수님의 십자가 예정과 그 재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의 강림 목적과 그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. 먼저는 예수님의 강림 목적이 무엇일까요?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셨습니다. 죄 없는 예수님이 극형의 형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?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.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.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? 만일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위에 성경처럼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온전한 천국인이 되었을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누구든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얼룩져서 슬픔과 고통을 받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?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.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. 그런데 믿지 못하고 핍박했습니다. 또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뜻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섬겼다면 고난의 주가 되지 않고 영광의 주,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?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.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뜻을 다 이루셨다면 하나님의 뜻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다 이루어졌을 텐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?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진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. 천복궁 교회로 초대합니다. 천복궁 교회 천복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새 말씀 원리 세미나가 있습니다. 초대합니다. 이거 갖고 들어. 예, 아주 그냥 조용조용. 아, 참. 아, 정말 잘해주셨습니다.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